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카티 라이프라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줄기세포는 아닙니다. 연골세포를 주입을 하는 건데 갈비뼈의 늑연골에 초자연골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채취해서 6주에서 7주 정도 증폭시킨 이후에 그것을 구슬 형태로 만들어서 내 무릎에 도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카티스템과 좀 다른 방법인데요. 차이점은 수술을 할 때 무릎 뼈에 구멍을 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연골세포로 이렇게 증식된 세포를 넣어주기 때문에 도포를 해주고 그 위에 이렇게 섬유성 물질로 이렇게 도포를 해줘서 치료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 이미 뼈의 골수 부종이나 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카티스템을 하면서 뼈의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뼈 자체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지만 연골세포만 이렇게 우리가 손상이 되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뭐 카티라이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